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이제 서리 오기 전에 그동안 텃밭작물 고추 몇 포기 심어가지고 이제 금고추 시큰 따먹고 이제 마무리 이런 이제 풋고추 오늘 다 정리할 겁니다. 풋고추 이렇게 이런 것들은 부각용 고추 부각, 또 일부 조금 큰 것들은 장아찌용. 늦게 제대로 약을 안 치니까 확실히 이렇게 담배라박 먹었네요. 예, 그동안 담배라박 이런 거 하나 없었는데, 야, 역시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제가 정리하려고 방제를 안 했더니, 거짓말처럼 확실히 병이 먹습니다. 지금 바람이 대단히 많이 붑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에, 이렇게 지금, 바람김이 돌아가죠. 이렇게 PT병으로 만들어놨는데, 페트병으로. 돌아가듯이 바람 엄청 불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속에 혹시 바람 소리가 태풍처럼, 이 풀들은 막 얼마나 나는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 있는 작업, 저는 늘 제가 뭔가를 하면 보여드리잖아요. 뭘 한다고. 예,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고추는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제 끝고추 정리입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그 풋고추라든지, 저는 부각용, 그러니까 이거 장아찌용으로 이제 이런 좀 빳빳한 건 장아찌도 않고요. 좀 작은 것들은 이제 그 가루를 묻혀가지고 나중에 말려서 튀겨 먹는 방법, 즉 고추 부각용으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익은 고추들은 요거 이제 따가지고 요거는 이제 일부는 냉동해놨다가 수시로 이제 뭐 물김치를 담는다든지 이럴 때 활용을 하고요. 또 일부는 이게 많기 때문에 다 전부 다 그렇게 냉동하긴 그렇고요. 일부는 다시 또 말릴 생각입니다. 말려가지고 작업할 생각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늘 일은 이렇게 고추 이제 마무리 정리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그 풋고추들 정리 안 하려면요, 사실은 벌써 한 열흘 한 보름 전부터 밑을 아예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리면 잘라가 놔두면요, 이렇게 좀 빳빳하게 약이 오른 것들은 다 익어요. 빨갛게. 그래 익히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익은 것들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장아찌용이나 부각용으로, 이게 양이 안 맞기 때문에요, 알뜰히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잘라내고 걷어내고 요 자리에는 좀 늦었지만은 이제 월동춘채, 즉 산동추라 그러죠. 제주도 같으면 유채, 그거 이제 씨앗을 파종할 거고요. 그리고 조금 늦은 과물 있지만은 시금치 씨앗을 파종할 겁니다. 일부는 상추, 상추는 좀 많이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는 비닐 터널 그 강철 활대를 꽂고 비닐을 덮어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키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봄에 좀 더 빨리 먹을 수 있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할 생각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아직 많이 달렸죠? 진짜 많이 달렸어요. 많이 따고 많이 달리고. 제가 여기 이제 풋고추용은 참 저 금고추용은 18포기 심었고요. 이렇게 풋고추용 2포기 비타민 고추 심었는데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엄청 달리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확실히 약을 안 치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렇게 이런 그 담배라방 먹은 게 보이네요. 예, 담배라방 먹은 거 약을 안 치니까. 예, 요거 이제 제가 그 고추 그 장아찌라든지 고추 부각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최근엔 그 약을 안 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히 약 안 치니까 벌레가 보입니다. 예, 오늘 제가 이런 작업을 이제 오늘은 이렇게 고추를 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오늘은 여기 아내가 나와서 같이 고추를 따고 있습니다. 예, 늘 멋진 날 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추는 사실 제가 목표한 바는 다 이룬 것 같습니다. 예, 금고추 제가 원하는 만큼 수확을 했고 이렇게 이제 필요한 마지막 겨울에 먹을 반찬용 이렇게 이제 수확을 하니까요. 이렇게 밑에서 보면요,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이게 그냥 보기보다 이제 덧씨 보면요, 많이 달렸어요. 이렇게 속이 전부 고추입니다. 그리고 고추는 참 다 따고 저는 그런 게 없는데요, 이 바닥에 탄저 걸린 거 그냥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냥 놔두시면 내년도에 탄저병 감염 원이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탄저병 걸린 거 떨어져 있으면 주워 가지고 그거는 다른 곳에 옮겨서 무슨 태우지는 못합니다. 아예 안 쓰는 곳에 땅을 파서 묻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되지. 바닥에 탄저병 걸린 그냥 너저분하게 떨어져 있으면요, 그 다음 해에 탄저병 발병 그 확률이 50% 이상 증가된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야, 진짜 많다. 보시면 잎을 좀 잎이 가려서 그런데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마치겠습니다.